얼마 전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남성이라 수사가 빨리 진행됐다는 성차별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해명하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과와 약속을 한 이 자리는 기자 간담회가 아닌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였습니다. 정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달 만에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출연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편파 수사 논란을 사과했습니다. 뭐 성별에 따라서 수사 속도가 달라지지는 않지만은 여성분들께서 체감하는 어떤 불공정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구속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정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4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경찰 규탄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이 청장은 사과와 해명을 거듭하지만 제한된 공간에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수사를 신속하게 좀 진행할 수 있었던 청와대 비서관은 계속 다그칩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처벌은 되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체감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면밀히 살피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언론과 직접 만나는 기자간담회는 영상 촬영도 금지돼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